채널 A에서 나왔는데 네. 저희가 영상을 영상이랑 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 네. 성대모사가 얼마나 똑같은지 좀 알 수 있나 해서 왔거든요.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도 듣고 판단해 보시죠.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야 되겠다.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. 여러분 구분하셨습니까? 이 두 개 이제 스펙트럼인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리에서 주파수 떨림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유사도를 보는 거예요. 이승만 대통령은 172Hz 정도가 얻어지는데 이 남무원 선생님은 183Hz로 거의 뭐 90% 이상 유사하다는 거죠. 공명 울림 특성이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. 또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턱을 움직이잖아요. 턱을 어느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말투라 그러는데 말투도 두 목소리가 아주 유사해요. 또 거기에 혀 움직임이야 치아 스치는 소리까지도 유사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야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게 이 성대모사를 하고 있다. 정답 공개합니다. 아,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야 되겠다.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.